안녕하세요, 포이즈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매핑 로테이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어떤 순서로 매핑을 진행하고 어떤 것을 목표로 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내용만 설명드리면 사실 간단한데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면 뭐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에 그냥 흘려듣고 넘어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좀 쉽고 자세히 설명드려 보려 합니다. 오늘 내용을 이해하시면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시즌이 바뀌어도 살짝만 바꿔서 그대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매핑을 진행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최대화와 최소화. 무엇을 최대화해야 하는지는 간단하죠. 수익의 최대화입니다. 그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과 준비물입니다. 어떤 매핑을 한 판만 하면 무조건 5x 떨어진다고 해도 그 한 판을 하는데 1시간이 걸리고 한 판을 할 때마다 준비물을 이것저것 구매해야 한다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귀찮은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그럼 수익의 최대화를 위해서 지금 가장 돈이 되는 매핑은 뭘까요? 1번 수학런, 2번 군단런, 3번 쿠키런, 4번 빤스런. 정답이 뭘까요? 당연히 1번 수학런입니다. 이번 시즌에서 유독 여러가지 런들이 나왔고 제가 웬만한 런들 다 해봤는데 고민할 것도 없이 지금은 그냥 수학런이 가장 돈이 됩니다. 가장 돈이 된다고 하는 오한영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그냥 수학런이 돈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그냥 수학만 계속 돌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또 간단하진 않습니다. 보통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산호섬에서의 수학런인데 산호섬 맨만 죽어라 돌면 돈이 되긴 하는데 지도와 잔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조건들을 갖춰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재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수학런은 노잼이에요. 제가 노잼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도 명확한데 게임마다 졸면 노잼 아니면 재밌는 겁니다. 그런데 수학런을 하다보면 자꾸 졸아요. 재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게임을 하는 목적이 재밌자고 하는 건데 액자를 먹겠다고 노잼만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수학런이 돈이 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어차피 지도도 사서 계속 할 거 아니면 지도도 수급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 만들어진 게 오늘 제가 설명드릴 로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로테이션이 뭔지 한번 봅시다. 제가 추천하는 로테이션은 간단합니다. 노잼이지만 돈이 되는 수학런과 수학런보다 돈은 조금 덜 되지만 재밌는 다른 런들을 적당히 섞고요. 그리고 이번에 중앙 패시브가 생기면서 각성잼 툭툭 잘 떨궈주는 사이러스를 최대한 빨리 불러서 잡는 방식입니다. 참 쉽죠? 그럼 그 내용을 1번 선행 조건, 2번 매핑 방식, 3번 로테이션 목표 순으로 빠르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1번 선행 조건입니다. 선행 조건은 사실 이 영상 이전에 올렸던 지역별 패시브와 중앙 패시브 영상이 선행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학런을 하려고 해도 다른 런을 하려고 해도 지역별 패시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지역별 패시브를 열어야 된다고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사이러스를 각성잼 부자로 만들어주려면 중앙 패시브에서 최소 6포인트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앞서 올렸던 두 개의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셨다면 이 부분은 더 이상 설명이 없으니 패스하고 이제 한 가지만 더 해주시면 좋은데요. 그게 바로 선호 지도 세팅입니다. 선호 지도가 뭐냐면 단축키 G를 눌러서 아틀라스 지도를 보시면 화면 왼쪽에 지역별 칸들이 나와 있는데 그곳에 동그란 구멍들이 뚫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누르면 해당 지역에 어떤 맵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선택된 맵은 선호 지도로 선택되어 매핑 시 그 맵이 높은 확률로 떨어지게 됩니다. 참 쉽죠? 그럼 우리는 어느 맵을 선호 맵으로 설정해야 하느냐? 바로 수학런에서 어떤 맵을 가장 많이 쓴다고 얘기 드렸죠? 네, 바로 산호섬입니다. 산호섬은 헤이워크 촐락 지역에 있습니다. 일단 헤이워크 촐락의 선호맵 3개는 산호섬으로 3개 다 딱딱딱 넣어주시고요. 이렇게만 하면 끝일까요? Nope. 아닙니다. 산호섬은 16티어 맵인데 다른 지역 선호맵에 16티어 맵이 또 있으면 산호섬이 아닌 다른 맵들도 잘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선호맵들을 싹 다 지워주시면 됩니다. 지워주는 방법은 동그라미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만 하면 되느냐? Nope. 아닙니다. 16티어 말고 14티어와 15티어 맵도 어차피 떨어질 텐데 그 맵들도 가능하면 우리가 쓰기 좋은 맵들로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뉴 바스트리 지역에서 15티어 사구 맵을 선호 맵으로, 발도의 휴식처에서 14티어 도시 광장 맵을 선호 맵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사구 맵은 군단런 하기 가장 좋은 맵이고 도시 광장 맵은 선구자런 하기에 가장 좋은 맵입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매핑 로테이션을 돌기 위한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감시자의 돌 세팅은 안 하냐고요? 육분이 세팅이나 갑충석은 안 쓸 거냐고요? 당연히 써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만 저는 그거 맞추고 사오는 게 귀찮아서 안 했습니다. 솔직히 다들 귀찮잖아요.
부지런하신 분들은 감시자의 돌과 6분위 세팅까지 해주시면 더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루한 세팅 끝났고 매핑하러 출발합시다. 매핑 방식은 단순합니다. 다들 지도 탭 열어봅시다. 산호섬 지도 몇 개 있나 세어보시고 10개 이상 있으면 볼 것도 없이 수학러하러 바로 고고! 물론 잔화도 있으면 좋겠지만 제 경험상 수학은 잔화에서보다 일반 매핑에서도 잘 나옵니다. 일단 산호섬 있으면 출발하고 잔화는 있는 수량만큼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산호섬을 돌다 수확이 나오면 팔아먹고 정복자가 뜨면 잡아주시면 됩니다. 정복자를 잡았는데 산호섬이 10개가 안 남았다고요? 그럼 다시 지도 탭을 열어봅시다. 사구 맵이 10개 정도 있나요? 그럼 군단런 하러 고고! 군단런 방식은 단순합니다. 지도 장치에 사구 맵을 넣고 잔화 모드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 군단 있죠? 그거 선택하고 들어가서 군단 잡고 보스 잡고 나오시면 됩니다. 한 판당 6화가 들어가지만 계속 돌다 보면 무조건 판당 6화 이상 돈이 벌립니다. 그렇게 군단런 하다 보면 또 정복자가 뜨겠죠? 정복자가 뜨면 정복자를 잡고 다시 남은 사구 지도가 몇 개 있는지 봅시다. 10개가 안 되나요? 그럼 성구전환 하러 도시광장으로 고고! 이제 어떤 패턴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잡다 보면 당연히 사이러스가 뜰 거고 중앙 패시브에서 국악과 각성잼 드랍 확률 증가를 찍어주셨다면 높은 확률로 사이러스 형님께서 통 크게 액짤급 잼들을 툭툭 던져주십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 단순한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스피드, 2번 컨트롤, 3번 사이러스와의 친밀도, 4번 와이프와의 친밀도. 답은 당연히 4번이 아닌 1번 스피드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진행하실 때는 가능한 의식은 하지 않습니다. 매핑 한 번에 의식 3-4번 진행하면 생각보다 시간 무지하게 잡아먹습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매핑 한 판당 5분을 넘기지 않고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선호맵으로 알려드린 맵들은 모두 보스 위치가 고정이고 맵 구조가 단순해서 금방 보스를 잡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매핑을 한다. 산호섬 지도가 채워진다. 다시 수학런을 한다. 중간에 사이러스 형님이 선물을 툭툭 던져준다. 이 패턴을 빠르게 반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잡목 클리어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빠르게 수학이나 군단, 선구자 클리어하고 보스만 잡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 로테이션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 로테이션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제 영상을 주로 보시는 분들, 솔직히 게임할 시간 별로 많지 않잖아요. 게임은 명분일 뿐 채팅으로 수다 떨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컷땡님이나 오늘은 어떤 기발한 드립으로 저를 놀려먹을까 고민하시는 길땡님 빼고는 다들 할 일 하시고 몇 시간 동안 게임 들어와서 스트레스 좀 풀고 득템도 해서 기분도 좀 풀고 하시는 게 대부분일 텐데 그럴 경우 제가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방식은 사이러스를 잡는 것까지를 1로테이션으로 해서 오늘은 게임 2시간 정도 할 수 있으니까 1로테 돌고 끝내야지 오늘은 게임 3시간 할 수 있으니까 빠르게 2로테 한번 돌아봐야겠다 정도를 목표로 잡고 하시면 좋습니다. 빌드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1로테가 빠르면 1시간 안쪽, 길어야 2시간을 넘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1로테를 돌 때 수학에서의 소득, 군단런 소득, 정복자 소득, 사이러스 소득을 합치면 보통 못해도 5액 정도는 들어오는 게 평균입니다. 운이 좋다면 수학 한 번에 10액씩 들어오는 일도 종종 생기고요. 혹시나 수학에서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신다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수학 가격표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에 가도 메뉴판이 있는데 수학런 하시려면 수학 가격표 정도는 가지고 있으셔야죠. 자,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해봅시다. 오늘은 저도 요즘 계속 진행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준비물 없이 가장 편하고 재밌는 방식의 매핑 로테이션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수학런과 군단런을 중심으로 잡고 중간중간에 본인이 좋아하시는 방식은 얼마든지 추가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쓸데없는데 시간 들이지 않고 빠르게 돌아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따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액잘 모으시고 재밌게 엔드게임 즐기시고 하고 싶은 빌드 편안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참!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잠깐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쉽고 편한 퓨에이 채널 퓨에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